김혜선 씨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사람 잘 보시면 콧구멍 같이 이렇게 생겼지 이게. 약간 돼지 코 같기도 하고요. 어? 돼지 되게 찝었어요 지금. 돼지 코. 돼지를 찝었어. 콧구멍 같은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네. 제가 이번에 이 소개해드릴 영산도의 사진을 네. 몇 개 이제 먼저 봤거든요. 근데 네. 이게 바위예요. 사람 바위요? 콧구멍 같이 생겼는데 이게 코골이 바위라고. 영산도에 있는 코골이 바위요? 아, 예, 아주 코를 뭐 막 바위가 고나요? 그런 소리가 나는 하여튼 이따 자세한 얘기는 들어보고 네. 뭐 재밌는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산도 여기 또 보니까 네. 이거는 코끼리 바위라고 쓰여 있는데 정말 생긴 게 코끼리 같이 생겼어요. 아, 바위 아니, 코끼리. 예. 그러네요. 코끼리가 바닷물을 마시고 있는 것 같이 생겼는데 보니까 노을 지는 것도 참 예쁘고 네네. 바다 안개가 이렇게 해무가 싹 껴있으니까 뭔가 또 신비롭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영산도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영산 명품마을 최성광 운영위원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최성광입니다. 아유, 뭐 길어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홍도나 흑산도 뭐 요 부근인 것 같은데 저기 어디쯤일까요? 모르신 분들이 네. 좀 많고 네네. 서울에서는 좀 멀죠. 그좀 멀죠. 네. 네. 목포까지 가셔서 흑산도까지 또 배를 2시간 타셔야 됩니다. 2시간 네. 정도.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거기서 다시 한 20분 정도를 더 가셔야 거기서 영산도가 나오거든요. 이제 근데 오신 분들마다 네. 기암괴석이라든가 정치국의 경치를 구경하시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금방이라고 금방. 생각하시거든요. 아, 가는 길에 예. 그런 기암괴석들이 또 그만큼 멀리 있어갖고 자연도 잘 보존이 돼 있을 그치. 것 같은데 이 사진 보니까 이렇게 마을 담 같아 보이는데 여기 예쁜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벽화가 꽃 같은 것도 그려져 있는데 저희가 네. 이번 저기 성공 모델로 네. 선정되기 전에 국립공원 명품 마을로 먼저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시는 손님들이 좀 기쁘게 하려고 마을 담에다 이제 그림을 좀 그려 넣었습니다. 참 이게 이렇게 고향 마을의 정겨움이 느껴지는 그림도 참 따뜻해요. 해바라기처럼 노란색 꽃도 있고 빨간 꽃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참 더 아기자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손님 맞을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입구부터 이렇게 꽃이 되어 있는데 자랑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시원하게 한번. 네. 시원하게. 예, 우리 마을은 좀 예. 오시기는 힘들어도 이제 저희 마을은 이제 자연이 선물해준 영산 십상경이라고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석곡 군락지, 이제 난 군락지하고 진짜 바닷속이 훤히 보이는 바닷물하고 또 자연이 엄청 풍부합니다. 아, 네.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이제 나만의 셀프 카메라 체험도 있고요. 아, 네. 주변에 이제 흑산도하고 홍도하고 더불어서 또 1등만 배출하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선생님 아드님이 전교 1등 하신다고 계속 놓치지 않고 전교 1등을 방송 전에 저희가 네.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1등만 한다고 네,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이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이제 한 명입니다. 우리 아들 전교생이 한 명입니다. 한 명. 어떻게 보면 계속 1등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 꼴등일 수도 있는 거죠. 맞죠. 우리 1등으로 그냥 네, 1등이죠. 1등인 걸로. 예, 화이팅. 예, 예, 화이팅. 그래서 이제 예, 자랑해 주시죠. 전교 이제 1등만을 배출한다는 이제 전교 1등 도서관을 또 저희들이 조성을 해놨고요. 맞네요. 예. 예. 후박나무 힐링숲이라 해가지고 체험할 수 있고 또 셀프 카메라 체험 있고요. 떼배 네. 체험이라고 이제 노젓고 떼배. 예. 옛날에 그 노젓고 다니는 배를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 마을 고유의 토속 음식으로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진짜 최적의 관광 생태 관광이라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저희가 뭐 잘 몰랐었는데 이게 굉장히 뭐 이 영산도에 가면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그야말로 영산 명품 마을이네요. 맞아요. 사실 근데 제가 요즘 지금 섬에 사시는 분들이 한 40여 분 된다고 들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면 이게 막 주민보다 관광객들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네네. 탐방로나 친환경 숙소를 짓고 손님을 맞이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입소문이 많이 나서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벌써요? 네. 이제 마을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하고
옛날 주민들이 다니던 산길을 정비해서 탐방객들 약 2시간 정도 산행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 영산도, 흑산도에 산행을 하면 모든 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 영산도에서만.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섬에 마을이 2개가 있었는데요. 이제 1개 마을이 지금 규모가 자꾸 줄다 보니까 아무도 지금 현재는 안 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마을을 복원해서 탐방객들이 옛날에 그 살았던 그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개 마을이 다 내가 전세내서 사는 네. 사는 게 되네요. 그렇지. 탐방객을 이야. 모으면은 예, 예.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북적북적하고 오히려 좀 많이 오면 또 사람 만나서 좀 좋으실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뭐 당부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예. 가끔씩 이제 탐방 하신 분들께서 네. 산에서 이제 난이나 나무를 채취하시거나 또 바닷가에서 돌멩이를 주워 가시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마을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한테 네. 걸리면 혼나시거든요. 아, 걸리면 혼나요. 네, 그 점을 유의해 주시면. 혼나면 네. 진짜 그러니까 다들 바닷가 가거나 이러면은 네네. 예쁜 뭐 조개껍데기, 돌멩이 이런 거 주워 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죠. 마음 따뜻한 이 섬마을 사람들이 육지의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복잡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잠시 힐링하고 싶으시다면 또 사람 북적이는 여행지가 싫다면 영산 명품 마을로 한번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꼭 찾아뵐 테니까요. 우리 가서 마을 유지해요. 아, 좋다. 그런 거 좋아해요. 네. 비어 있다고 하니까. 아, 그럼요. 여유롭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면 여기저기 설명 꼭 해주시고 거기 이제 또 생선 물 좋은 거 이렇게 저희가 한번 한 잔 해가지고.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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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 여러분도 많이 와주십시오. 많이 와주십시오. 우리 시는 네. 영산도 명품마을. 네. 네. 지금까지 전라남도 신안군 영산도 명품마을 최성광 운영위원장님이었습니다.